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오늘 속초 교동 쪽에 있는 속초 냉면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들, 냉면뿐만 아니고 네, 갈비찜도 있습니다. 뭐 만두도 있고, 정말 여러분들 이 갈비찜 꼭 한번 드셔봐야 됩니다. 진짜로 속초에 오시면은 네, 이 제가 오늘 냉면하고 갈비찜 뭐 다 먹어볼 거예요. 갈비찜 양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봤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스가 정말 맛있어서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소스에 갈비찜 소스에 단맛은 과일, 야채 늘 고아서 단맛을 내었다고 하고 뭐 조미료라든지 이런 거 안 쓴 것 같아요. 보니까 그래서 뭐 갈비찜을 드시고 나서 볶음밥과 후식냉면 제가 먹어보니까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냉면, 네, 맑게 만든 고기 육수와 동치미가 조화를 이루어서 담백하면 깔끔하고 시원하고요. 회냉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명태인 줄 알았는데 간재미를 쓰시더라고요. 이 간재미는 직접 손질하시고 삭혀가지고 양념에 사장님의 노하우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갈비찜과 직접 만든 개인 야채 소스와 드시면은 정말 감칠맛이 더더욱 좋습니다. 진짜로 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선생님, 제가 정말 냉면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냉면을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. 속초에 오면서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하고 갈비찜 꼭 한번 같이 드셔보시고요. 소스가 대박이에요. 진짜 밥하고 같이 그냥 볶음밥이 아니더라도 공깃밥하고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어린이도 좋아할 것 같고 나이 관계없이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. 비주얼도 정말 좋습니다. 실제로 보시면은 비주얼이 더 괜찮습니다. 더 깔끔하고. 그래서 속초에 여행 오시면은 뭐 아바이 순대라든지 막 생선구이를 좀 많이 생각하실 건데 해산물하고 특이하고 좀 뭐 평범하면서 냉면, 갈비찜 이 집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, 여러분들. 와, 여러분들. 그리고 원래 냉면 자체가 갈비하고 궁합이 좋잖아요.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진짜 입에서 정말 재미가 나면서 살살 녹을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회냉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물냉면, 비빔냉면, 뭐 회냉면 이렇게 있는데 간재미가 정말 맛있어요. 진짜. 네, 그리고 이거 국물도 따라 나와요. 갈비찜 시켜 드시면은 이렇게 갈비탕 국물도 나오는데 국물도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이상 속초 냉면이었습니다. 많이 이용 바랍니다.